아이들의 체격은 커졌는데 예산 부족으로 아직도 낡은 책걸상을 쓰는 학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구 연한이 지난 책걸상 전부를 바꿀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의 슈퍼 추경 덕분이라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책걸상이 배열돼 있습니다. 낡기도 낡았지만 급격히 체격이 커진 초등학생들에게 전혀 인체공학적이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수십 년 전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지난 2016년과 2019년의 학생 신체 발달 상황만 봐도 학생들의 체격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이 필요한 이유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했기에 교체 속도는 더욱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책걸상은 색상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고 또 이제 앞가림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적인 면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 만족도가 많이 다릅니다. 현행 예산 시스템은 국세 지출이 늘어나면 올 한 해 소진해야 하는 교육 예산도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모처럼 큰 맘을 먹고 도내 학교 133곳에 낡은 책걸상 2만 5천 조를 바꿔줄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58억 원이 투입돼 두 달가량이면 노후 칠판을 포함해 교체가 끝날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도 됐었고 그리고 노후 책걸상도 마찬가지 그런 현황에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6월 달에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 교체하게 됐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도심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좀 더 크기가 큰 책상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넓혀줘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